피쌤의 영상 수업 3D Max 럭비공 모델링 해보겠습니다. 자, 완성하고자 하는 결과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소프트 셀렉션을 활용해 보려고 그래요. 작업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보면 살짝 이렇게 매지가 들어간 것도 살펴볼 수 있겠죠? 자, 리셋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리셋을 했고요. 프론트 뷰에 럭비공의 그림을 내부로 갖다 놓고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플레인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플레인은 이렇게 크기를 그리는데 그림의 크기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럭비공의 비율에 맞춰서 해볼게요. 랭스 170, 위드스 300이 되고 있고요. 랭스 세그먼트 1, 위드스 세그먼트 1. 요 정도 비율입니다. 자, 요거예요. 플레인 170에 300, 1, 1. 자, 그리고 무브 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 X 좌표용, Y 좌표용, Z 좌표용 정중심의 형태를 만들었고요. 재질을 만들어 볼게요. 머티리얼 에디터 단축키 M. 자, 재질 편집기 열어주고요. 이때 저는 이제 V-Ray 재질을 쓰고 있는데요. 스탠다드 재질을 쓸 때도 그냥 같습니다. 디퓨즈 옆에 맵 버튼을 누르면 비트맵 그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맵 버튼을 눌러서요. 맵스의 스탠다드 비트맵. 여기죠. 맵스 스탠다드 비트맵. 비트맵은 그림을 가져오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전에 제가 작업을 했던 것 중에 이렇게 럭비공 그림이 준비된 게 있어서 걔를 맵으로 가져올게요. 자, 부모로 올라왔습니다. 뷰포트에서 보겠다라고 하는 건요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Show Material, Show Shade Material in Viewport. 뷰포트에서 Shade 재질을 보겠다라는 거고요. 현재 플레인에다가 어사인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럭비공이 보이네요. 자, 요거를 프론트 뷰에서 F3 질감을 보겠다는 얘기죠. 좋아요.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밑에 밑그림이 있으니까 이거를 보고서 공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레프트 뷰에서 그림에 맞춰서 구를 그리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스피어. 구는 여기 레프트 뷰에서 이렇게 구를 만들어 볼게요. 자, 구의 크기는 요뭐 전체적인 모습을 봅니다. 한80 정도 줄 거고요. 세그먼트는 32각형을 주겠습니다. 무브 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 X 좌표용, Y 좌표용, Z 좌표용. 자, 프론트 뷰에서 한번 해 볼게요. 요 모습에서 에디트 폴리를 하는데 우리는 F4를 눌러서 엣지를 보겠습니다. 레프트에서 만든 이유가 있어요. 양쪽 끝에 버텍스를 갖다가 소프트 셀렉션, 부드럽게 선택을 잡고 스케일을 벌려주려고 해요. 자, 한번 해봅니다. 서브 셀렉트 버텍스. 자, 버텍스 위치를 양쪽에서 여기 끝에 있는 버텍스 하나, 그리고 여기 끝에 있는 버텍스 하나를 컨트롤 키를 눌러서 셀렉트를 잡아볼게요. 그러면 버텍스 두 개만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스케일을 늘리게 되면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프트하게 늘리려고 해요. 여기죠. 소프트 셀렉션. 부드러운 선택. 소프트 셀렉션. 유즈 소프트 셀렉션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소프트한 셀렉션의 값은 한100 정도도 괜찮고 저는 한112 정도를 했더니 가운데를 제외하고 나머지 들이 소프트하게 셀렉트가 되네요. 스케일 툴로 X축으로 쫙 벌립니다. 잘 됐네요. 예쁘게. 끝났어요. 이 상태에서 버텍스들을 약간 통통하게 중간쯤 봤더니 약간 통통한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들은 여기 가운데 줄 컨트롤 키를 눌러서 요 줄을 선택해서 이번엔 Y축으로 약간 통통. 그럼 어때요? 럭비공하고 유사하게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서브 셀렉트를 엣지로 가서요. 자, 우리 아까 매지 있었잖아요. 퍼스펙티브 뷰 F4 눌러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공만 볼까요? Alt Q 독립 모드로 공만 보기. 자, 여기 보면 레프트 뷰에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엣지를 요 엣지 이때는 소프트 셀렉션이 꺼져야 됩니다. 자, 선택 앤 무브 툴로 엣지를 하나의 엣지를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쉬프트 키를 눌러서 더블 클릭하면 아, 잘 선택이 안 되네요. 다시 엣지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루프, 빙글 돌릴게요. 그랬더니 어때요? 이쪽 방면으로 빙글 돌려줍니다. 반대편도 한번 해볼까요? 자, 반대편. 컨트롤 키를 눌러 엣지 선택하고 루프. 자, 수직도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수직과 여기 마찬가지 선 선택해서 얘네들도 루프. 자, 그랬더니 십자 형태로 이렇게 빙그르 돌아가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엣지를 갖다 챔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챔퍼 줘볼게요. 챔퍼 옆에 세팅 버튼. 챔퍼는 1을 주겠습니다. 좋네요. 적용하기. 자, 그 상태에서 엣지로 둘러싸여져 있는 면을 선택해 보려고 하거든요. 요게 아주 굉장히 재미난 그런 모습인데요. 자, 무엇을 하냐면 툴을 쉬프트 키를 눌러서 폴리곤을 가게 되면 선택된 엣지로 둘러싸여 있는 면이 선택됩니다. 자, 폴리곤 여기 한번 해볼게요. 익스트루드 주겠습니다. 익스트루드 옆에 세팅 버튼. 얘를 안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마이너스 1. 그런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안쪽으로, 정중앙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구름 노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덩어리처럼 인식을 해라라는 거고, 바이폴리곤은 면마다 하나씩 하나씩 돌출을 주겠다는 얘기고요. 로컬 노말은 얘를 나를 중심으로 안으로, 나를 중심으로 바깥으로 해요. 로컬 노멀 선택해 볼게요. 로컬 노멀. 자, 오케이. 적용했고요. 자, 이제 서브 셀렉트를 옆 라인을 한번 선택해 보려고 그래요. 자, 독립 모드에서 빠져나오면 얘가 옆 라인은 요쯤 되겠네요. 요 라인과 하나, 둘, 셋, 넷. 컨트롤 키를 눌러서 요 라인인가요? 그쵸? 대칭을 이루는. 하나, 둘, 하나, 둘. 좋아요. 재질 넘버 부여해 보겠습니다. 자, 센 넘버 2번. 자, 그리고 컨트롤 I. 선택 반대. 센 넘버 1번. 자, 재질 부여했습니다. 이제 재질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자, 이제 뒤에 있는 배경은 필요 없어요. 얘는 뭐, 하이드를 시켜보죠. 플레인 하이드는 여기서 이렇게 전구를 꺼주면 하이드가 되겠고요. 자, 모티브 에디터. 재질 편집기에서 두 개의 재질을 하나의 오브젝트에 넣겠습니다. 멀티 서브 오브젝트죠. VLA 머티리얼 타입 클릭한 다음 멀티 서브 오브젝트. 킵. 기존 걸 유지하겠다. 오케이. 센 넘버는 두 개. 오케이. 자, 첫 번째 재질은 디퓨즈 옆에 맵 버튼을 눌러서 아니죠. 캔슬. 그냥 단일 색상 줄게요. 약간 럭비공 색상 형태. 약간 요런 형태로 만들었고요. 자, 두 번째 재질은 현재 none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카피 복사를 하고요. 밑에 걸 들어갑니다.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름을 바꿔줘야지. 이름을 안 바꿔주게 되면 두 개가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동시에 변합니다. 디퓨즈 컬러를 흰색 줄게요. 자, 붐으로 올라갔고요. 오브젝트에 assign 적용했더니 럭비공이 완성이 되네요. 자, 요거를 뭐 터보 스무스 주게 되면 훨씬 더 부드러운 형태로 요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터보 스무스를 줌으로 인해서 매지가 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색상으로만 재질 넘버 부여해서 럭비공 모델링 완성해 봤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공 시리즈 모델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모델링의 깊이감을 또 모델링 하는데 또 연습이 많이 될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